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절대 왕정국가 같은 이 김정은 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체제는 그야말로 철권 통치를 해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독재도 했고, 자, 이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권력의 핵심부에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현성월, 그 앞에는 이설주,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수행을 하거나 또는 관련 악극단, 뭐 모란봉 악극단 또는 삼전 악극단에 있으면서 이 발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 김정은 주변에 또 다른 여성이 포착이 돼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대외 활동 현장을 수행하는 새로운 의전 담당 인물이 포착된 겁니다. 11일 조선중앙TV 등의 북한 매체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8일 평양 만수대 기설교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 경축 행사장에 김정은을 따라다니는 신은 미상의 여성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 이 여성은 긴 머리를 반으로 단정히 묶고 김정은과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것을 보이는데, 자, 검은 정장 그리고 안경을 착용했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경축 행사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할 때 지책에 서서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자, 공연이 시작됐을 때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바로 뒤편이자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의 옆자리에 앉아서 전방을 주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최고 지도자의 의전은 책척근인 현송월이 도맡아 왔고, 올해 초부터는 종종 새로운 인물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 보연 이런 활동을 보면, 자, 김정은이가 지난 8일 날 행사에 나타났을 때, 자, 여기 있는 여성이 새롭게 등장한 여성입니다. 자, 김정은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뭐 군복을 입거나 당의 당뇨 외에 젊은 여성들이 등장하면은, 자, 김정은 주변에 새로운 인물이 배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성을 봐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많게는 중반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자, 굉장히 통통한 얼굴입니다. 북한에는 이 통통한 얼굴이 미인형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행사가 벌어질 때 저 멀그머니 뒤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새롭게 선보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저 앞이 앉아 있고, 저 뒤에 그 옆에는 그 앞에는 김여정이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이렇게 이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 열린 당 제2차 초급 당기서 대회 때는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정은에게 연설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제2의 현송월이 등장했나라고 해서 올 초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김정은에게 연설문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자, 이게 보면은, 자, 김정은은 얼굴을 눈길을 두지 않고 그 연설문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설문을 받아가는 여성인데, 이때는 한 40대라고 이 추정되는 여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지참한 그는 지난 4월 11일 평양의 송화거리 준공식과 4월 13일 평양 보통강변 주택지구 경류동 준공식에도 목격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멀리 김정은이 활동하고 있으면 김정은이 잡혀 있는 카메라에 보면은 구석이거나 좀 그 뒷변에 서서 뭔가 대기하고 있거나 좀 챙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던 것입니다. 이 4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생일 이 110주년 행사장에서도 구석에서 김정은을 지켜보고 있었고, 조선인민혁명군, 이 항일 유격대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이던 4월 25일 열병식 행사장에서는 현송월을 도와서 김정은이 받았던 꽃다발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그 장면입니다. 자, 항일 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국 창설 90주년 기념 지난 25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 김정은이가 꽃을 받고 있는 장면. 자, 여기 보면 김정은이가 자, 이 화동에게 바라보고 뭔가 말을 하고 있고, 또 김정은이가 받았던 꽃을 전달받아가지고 있는 이 여성이, 새로 등장한 여성이고, 뒤에 있는 여성이 현송월로 보입니다. 현송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주변에 새로운 여성이 보이는데, 이 여성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현송월과 이런 사람들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현송월과 이런 사람들은 비중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또 달라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의전,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인물로 대체됐다. 이런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자, 지난 7월 27일 평양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성절, 정전협정 때 전성절입니다. 이때 기념 행사 때에도 자, 이 현성월이 아닌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이 김정은과 이설주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현성월이 의전 역할을 해서 밀려났다기보다는 자,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좀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현장 의전 인력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던 것입니다. 현장 인력을 배치하는 것 아니냐. 여기도 보면 지금 어린애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뒤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게 새롭게 등장한 여성입니다. 그 옆에는 지금 이설주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6월 달에 황해 남도에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현성월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보도를 해서 아주 그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성월이 밀려난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또는 더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 밑에 이런 의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인물로 채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구절 경축 행사 때 현성월이 김여정 등의 로열 패밀리의 뒤측에 앉아 있는 것도 그의 위상에는 변동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 김정은 주변에는 이 악단, 모란봉, 뭐 삼지연, 뭐 왕재산 경험악단, 뭐 이런 악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는 이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김일성 때, 또 그리고 김정일 때까지는 이른바 기쁨주라고 해서 이렇게 이 여성들을 말하자면 차출해가지고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뭐 그래서 그들을 만족도, 행복조, 뭐 가무조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기능별로 여러 가지 일을 시켰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금 그런 기쁨조는 김정은 때 와서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됐다. 이 장성택을 제행할 때그 명문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성택이 개인적으로 기쁨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조를 조성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장성택 고모부를 처형했다고 하면은 기쁨조도 이 폐지했다 하는 것도 되고 김정은 체제에서 이 기쁨조 이야기가 글로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조는 이 공식 명칭은 이 만수무강조라고 합니다. 만수무강조. 만수무강조인데 이그 안에서 부를 때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간부 5과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노동당 조직의 지도부 간부 5과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김정은 주변에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들은 자 이렇게 뭐 현송월이나 이설주처럼 이렇게 총애 받는 여성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의전 담당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데 사람 얼굴도 자주 바뀌고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여성들인데 20대부터 40대까지 얼굴이 보였다는 점에서 자그 역할을 하고 있던 이 현성월이가 점점 비중이 높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수발 또는 이 보조 뭐이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쨌든 지금 김정은 주변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점, 특히 여성들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체제에서는 자, 이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뭐 비서도 하고 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권력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김정은 눈에 들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움직일까? 자, 이 철저한 경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북한에서 그 옆에 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신분이고 특혜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